오늘 인천역에 다시 왔어요. 블랙길 전망대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네요. 그럼 바로 올라가야지. 네. 그 계단으로 해가지고 여기 월미산 둘레길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일단 바로 전망대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스치면 인연, 설렘, 이거 그 설봉공원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대와 나. 같이 걸을까? 토닥토닥. 나 토닥토닥 해줄 사람이 없지. 그리고 지금처럼만 보고 싶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무슨 소린지. 자, 여기부터 아름다운 당신 잘하고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행운을 빌어. 변치 말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할 사람이 없어. 점점 미쳐가고 있죠. 네가 제일 좋아. 아, 이거 올라갈수록 닭살인데? 러브, 나랑 하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과 바다를 품는 월미산 정상이고요. 저 위에 올라가면 네 나랑 결혼해 줄래? 넌 무슨 결혼할 사람도 없다 임마. 솔직히 저 유튜브 구독자 수 별로 안 늘었거든요? 제가 네 달 동안 솔직히 저 손해보고 한 거예요. 좀 손해보고 한 건데, 뭐, 일단은 뭐 그 정도 제가 희생을 했다는 거를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좀 지금 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를 알아주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TV는 지난번에 9월에 동기념관도 불러주고, 사실 지난밤에 또 편성팀에서 운영자님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뭐 보내준 것도 있고. 이 연세대학교 이 안에 길이 차 없는 거리가 됐어요. 대박인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도환상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대적 정보와 자유분동을 대신 근대적 헌법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대적 국민의 등장, 민주공화제 정보, 그리고 이유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특기적으로 진전되고 공동사업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페이지를 넘겼는데 아주 그냥 이건 뭐 수능이나 토플보다도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 포럼 첫 번째 날 점심이에요. 네, 첫 번째 날 점심인데 일단은 일단은 그 국이 나왔는데 수저가 없어요. 이 뚜껑에 따라서 마시라는 건가? 그리고 소불고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좀 네, 좀 섞어 볼게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소불고기 있고 멸치, 깍두기, 그리고 감자 볶음,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한 조각 있고, 그리고 생선한 쪽 있네, 한 토막. 네, 이렇게 있네요. 네, 뭐 공짜로 먹는 밥이니 네 열심히 먹도록 하겠어요. 뭘로 콘텐츠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야?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약간 마지막 포머스 포인트로 내가 겪었고 내 이유, 내 하루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AI가 너무 발달돼서 학교가 더 사라졌는데
저희가 진짜 1도 없었어. 근데 너 마시는 건가? 이건 어때? 네, 일단은 이 제공됐던 샌드위치를 그 먹어볼게요. 그냥 뭐 양파 토마토 햄하고 양파하고 토마토하고 그냥 뭐 소스 마요네즈하고 소스 그리고 안에 샌드위치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닭가슴살 들어간 것 같고요. 스위티 자몽? 왜 이렇게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뭐하고 섞은 거야? 스위티 자몽. 자몽이 스위티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그러면 저는, 네. 오늘은, 어제 오늘 좀 피곤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먹고, 일단은 지금 이거 먹는 시간이 한 3시긴 한데, 저는 이거 먹고, 좀 부족했던 잠을 조금 더 자고, 네. 좀 뭐 작업할 거 있으면 작업하고 뭐, 그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잖아요. 사실 11월 17일은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9년부터 그 날의 추억을 약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그 날을 좀 순국선열의 날로 기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체결을 우리가 뭐 기념할 일은 없잖아. 근데 좀 그런 과거의 치욕을 잊지 말고 대신에 그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이제 국가 피탈을 당하고 고생을 좀 했죠.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바꿔서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했고요. 사실 지금 날씨가 썩 좋진 않아요. 지금 우산 쓰고 있죠. 네, 날씨가 썩 좋지 않은데 원래는 제가 여기를 수요일에 미리 오려고 했어요. 수요일에 미리 오려고 했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도 비가 왔어요. 하지만 원래 이제 11월 17일 일요일이고 좀 이제 주말에 이제 페스티벌이 있어요. 주말에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주말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우씨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바람 때문에 우산이 지금 이렇게 되는 와중에 네, 저는 김대기 기자를 빙의해서 한번 촬영을 가보도록 하겠어요. 네, 100주년 기념탑 앞에서 그 체험 행사가 좀 그냥 조금 심플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순국선열의 날 그 기념 행사 진행되고 있고 저는 뭐 심플하게 아마 구경할 것 같네요. 지금 이게 날씨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아서 네, 뭐 다들 지금 실내로 그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 자리에서 이벤트가 열릴 거예요. 그땐 아마 더 크게 하겠지. 네, 여기는 홍보관이고 그 평화 번영을 위한 100년의 여망 우리가 이어간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독립군. 네, 국토정보공사 캐릭터인가요? 요즘 공공기관마다 다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 AR 체험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VR 체험 공간이 있고 뭐 그래요. 네, 그 오프너하고 스티커 그리고 지금 전 가방 안에 머그컵까지 있어요. 네, 100주년 기념품 그랜드 슬램 네, 달성했네요, 결국. 네, 나온 김에 밥 좀 먹고 갈게요. 네, 칼국수, 사리, 공깃밥까지. 네. 원래 계획보다 추가로 더 털어먹었어. 아, 지금, 네, 이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돌려 말리기? 네, 이 돌려 말리기, 정말, 굉장히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한데 좀 한번 이러고 한번 세미나 가봐야지. 근데 어차피 거기 가도 뭐 아는 사람 없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뭐 만나봤자 뭐 그냥 매주 MC 보는 그 아나운서 그분 있거든요. 그 최애다치? 그분 말고는 뭐 딱 그 있는데 뭐 어쨌든 원래 나 이거 나가려고 했는데 기한까지 아이디어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정이라도 하려고 왔어요. 네, 코리아 챌린지 대회는 끝났고요. 참 그 1,919만원 솔직히 부럽기는 해요. 세금 때문에 한 1,500도 안 넘어오겠지만 세금 때문에 1,500도 안 넘어오긴 하겠는데 부럽더라. 어쨌든 뭐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사실 여기 결선까지 올라온 게 어디야. 여섯 팀 다 상금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나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녹화는 끝으로 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또 항상 뭔가 기념품을 또 많이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 있는데 근데 사실 요 안에 내용물 보면요. 네 일단은 제가 다 갖고 있는 거고요.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독립선언서하고 민국 앨범하고 그 100주년 오프너하고 100주년 기념컵. 네, 이미 제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마 제 미래의 살림살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거 근데 독립선언서 너무 남아들면 나 이거 구독자 이벤트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구독자 이벤트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쨌든 어쨌든 이게 남아돌아가지고 네 이번 서포터즈 하면서 그 관련 기념품들을 거의 무슨 그 구독자 이벤트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거의 뭐 그랜드슬램 달성했어. 이걸로 기념품 그랜드슬램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아마 잘하면 제가 또 연말에 이제 대통령께서 초대하는 자리에 아마도 갈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옷 좀 깔끔한 거 하나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옷 하나 깔끔한 거 좀 챙겨놓고 어쨌든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아마 가게 될 것 같고요. 뭐 설마 시상식인가? 어쨌든 네 저는 아마 그 자리까지 네 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네 일단은 네 저는 오늘 뭐 만약에 이제 대통령 초대 그 석에서 촬영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네 일단은 연말에 이 대통령과의 그 자리가 네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어쨌든 네 아마 좀 이게 염두를 하고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일단 오늘 이 코리아 챌린지 판정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 이제 전체적인 그 심사위원단 그 국민 판정단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좀 이제 다른 그 비율의 의견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거기 나온 이제 결선에 나온 6개 의견들 중에서
한 분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다른 분들의 그 의견들은 좀 어떻게 좀 서로 융합을 하면 그 정책들이 모두 좀 조금씩 다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아 그리고 사실 네 일단은 뭐 기념품 역시 이번에도 그 민국 기념 100주년 기념 앨범 있고 네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이거 독립선언서만 지금 네 집에 세 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100주년 기념 배지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네 예상은 했겠지만 네 100주년 기념컵이 네 또 있네요. 100주년 기념컵 이거 네 100주년 기념컵 여기 또 있네. 네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게 또 그 정립이 돼서 이거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할지 안 할지. 자 그리고 자 먼치킨 그리고 던킨의 빵들 네 빵들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식사를 못 해가지고 나 성당 미사 가기 전까지 그래 영성체 한 시간 전까지만 먹을게요. 그리고 남는 거는 오늘 밤이나 내일 이제 제 방송에서 먹방 재료로 활용될 예정이에요.